미주한테 이런 거 다 입히고 싶었었어. 어머머, 어머머, 너무 나 이거 안 어울려 언니. 언니만 좋아할 수 있는, 언니만 좋아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다. 난 이거 어린 옷이야. 와 언니 옷 진짜 대박이다 근데. 와 언니, 진짜 너무 좋다. 너무 와 제시 제시. 와. 나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 성공했다 진짜로. 진짜 성공한 사람이네. 아 진짜 많이 컸네. 쥐가 쥐가 네. 더 크면 안 되는데? 왜? 아니 얘 다섯 살이에요. 와 이제 벌써 그렇게 됐어? 진짜 안 보였네. 쥐 있냐? 쥐 있냐? 아니 그리고 원래 쥐가 보통이 아니고 원래 그 촬영장에서 추이한테 그 제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추이 no. 추이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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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강하게 no. 추이. 추이 no. 추이 예뻐 쥐야. 근데 미주는 몰입도 이쁘네. 뭐야 언니. 뭐야 너야 갑자기 왜 그래. 추억이야 쏟아진다. 너 옛날에 제시한테 맞은 적 있지. 내가 이 정도까지 순환량이라고. 그렇지 않고서요. 아니 왜. 미주는 왜 저를 좋아하냐면요. 아. 저는 있는 대로 말해요, 미주한테. 아, 그러니까 저 제시가 늘상 미주한테 뭐 이제 동생들한테 많이 칭찬을 해줘요. 이쁘다 그러고 뭐 너 오늘 너무 잘 입었다 그러고 그럼. 같이 하고. 엄마 같다 그랬어. 갑자기 저 아니 그러니까 아빠 같아요 이 오빠. 아 그래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. 왜냐면 오빠가 제가 진짜 맞아. 어렸을 때 오빠가 항상 저를 믿어주고 그래요. 그럼. 그런 거 항상 기억해요. 옛날 제시 yeah.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. 아 그렇지 그렇지. 엉뚱해서 한 말이지. 그래 저기. 아무튼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설날. 제시가 제시가 나를 되게 그 아껴요. 그래. 많이 좋아해. 유독 이제 편하고. 아 유독 네. 유독 제시가 저하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. Friday.